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선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를 만나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종교로 인한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 갈등이라는 것이 감정 대립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일들도 네. 많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픈도어 선교회는 해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박해 국가 리스트를 쭉 이렇게 발표해 왔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원래 오픈도어 선교회가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저희들이 알다시피 한 30년 전에 이제 공산권이 자유화되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공산권 이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국가들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된 게 월드와치 리스트입니다. 해마다 30년 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조사를 하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 박해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박해의 정도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네.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얼마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까? 3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약 한 두 배 정도 현재 저희들이 발표한 박해 국가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인구수가 3억 6,500만 정도로 저희들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수가 30년 전보다 두 배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네. 박해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네. 30년 동안 두 배나 증가했다. 그럼요. 해마다 이제 한 150여 국가를 이렇게 현지에 있는 분석가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 분석가들에 의해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8개국이 이렇게 박해 순위가 높다. 그 중에서 10개 국가는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박해 정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78개 나라 정도가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분류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거의 뭐 절반 정도에 가깝네요. 그렇죠. 이 정도가 그 사실은 이제 30년 동안 동일한 그 국가별로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별로 정도 차이가 비교 가능할 정도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 분석 정도를 보면 이제 극심한 국가의 수가 애초에 이제 8개국, 그다음에 9개국, 10개국, 지금은 13개국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 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44개국이 박해 순위가 아주 높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어요. 박해 순위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폭력, 뭐 교회를 공격한다든지, 그다음에 기독교 이제 그 단체들을 그다음에 뭐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압박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이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이제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따돌림과 차별을 받는다든지, 대부분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법률로 가지고 그 신앙을 제한하는 거죠. 개종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국가의 어떤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나라가 이제
항상 20년 동안 북한이 가장 압박이 강한 나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발표된 월드와치 리스트 기독교 박해 지수에 네.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네. 지역적으로 볼 때 기독교 박해가 이전보다 좀 더 심해진 지역이 좀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요. 아프리카 지역, 특히 이제 아프리카도 저희들이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대륙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주목하는 그 지역은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그러니까 문화권적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살인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납치, 압박, 재산 몰수, 교회 방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이제 나이지리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나이지리아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곳입니다. 이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 그 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과 이 크리스찬 간에 보이지 않는 이 전선이 형성되었는데 이제 그 중동에서 IS 그 세력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면서부터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폭력적인 극단주의 이슬람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아주 빈번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 현황들을 한 번씩 들을 때 네. 아프리카는 이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네. 많이 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하라 이남 북아프리카 지역은 기독교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이슬람 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원인이 이제 한 두 가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그 시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의 그 독재 정권이 국가별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실은 뭐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문제도 있지만 독재주의 정권의 그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독재주의 정권들이 이제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외부 세력들과 손을 잡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국가를 통제하는 기술이 디지털 이 IT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중국의 힘을 빌어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바그너 그룹의 그 용병.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용병을, 러시아 용병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그 중간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지역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나라별로 봤을 때 좀 주목되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2024년 이제 큰 흐름 속에 등장하는 나라가 한 두 개 국가를 꼽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중국을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도를 들 수가 있는데 중국은 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공산권 국가고 전체주의 국가로서 이제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워낙 발달돼 있는 지역이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주 이동 자체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 통제하면서 사실은 교회의 모임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사무실에서도 모이고 그다음에 호텔 같은 데서도 모이고 뭐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라고 인원이 작은 게 아니라 어떤 가정교회 그룹은 뭐 수천 명이 되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중국 그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서도 정부가 그 모임을 허가하지 않는 형태로 그 교회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대학가 안에 있는 학생들 그 교회 조직 같은 경우는 그 현저하게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모임 숫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교회가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고, 사실 정확한 수치는 뭐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통계하기를 한 만여 교회 정도가 폐쇄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제 인도 같은 케이스는 이게 케이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인도는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 극단 힌두이즘이라는 그 힌두트바라고 하는 진정한 인도인은 힌두교도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국가 정책을 한 10년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타 종교에 대해서 개종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극단주의 힌두교도들에 대한 폭력, 뭐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그 마니푸르 지역의 그런 폭력도 사실은 극단주의 힌두교들에 의해서 자기 종족이라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이게 폭력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인도 같은 경우도 폭력이 수치가 상당히 한 7배 정도 증가했다고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네. 뭐 그곳에 계신 분들의 그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네. 신앙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통칭해서 그를 비밀신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신자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직장 동료에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당하는 그 위협이 그냥 어느 정도 위협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에서 저희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명예살인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샤리아 법 안에 명예살인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나 타 종교로 개종한 사람을 살해해도 무죄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신앙을 공공연하게 고백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고난을 각오하면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자기의 신앙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는 내가 이 사회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차별과 모든 고난을 내가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밖에 현장의 상황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네. 이제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아프리카 이 전반적인 뭐 이렇게 교회 성장과 마찬가지로 네. 남미 지역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크게 성장한 걸로 맞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예, 그 가운데서도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네. 하더군요.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쿠바라든지 뭐 콜롬비아라든지 그다음에 니카라과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박해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또 다릅니다. 이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쿠바를 제외하면 공산권 뭐 정권도 아니고 물론 이제 약간 독재 정권은 스타일인데 남미 지역의 박해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조직 폭력단들 소위 말하는 그 갱단들의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복음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어떤 범죄 조직들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는 이제 그 조직 범죄단에 의한 공격 뭐 이런 위협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니카라과 같은 경우는 그 니카라과 현 정부 그 자체가 한 10여 년 정도 정권을 유지해 오면서
이제 그 자기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사실은 교회가 주로 이제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그 남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남미 지역은 부패가 교회에 공격하는 그 이 원인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해마다 오픈도 선교회가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나라가 네. 북한입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기독교 상황은 어떻게 변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기독교 상황은 뭐 초지일관입니다.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 이 월드와치 리스트 조사에서 1위를 유지해 왔고요. 유일하게 이제 2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뭐 카불이 이렇게 함락되면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는 그 시기에 극심한 불안 때문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한번 1위가 된 적이 있고 그 이전과 이후로는 줄곧 북한이 박해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나는데요. 이 추세는 뭐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북한에 이제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마다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 1위가 이제 항상 북한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기독교인이 살아가기에 가장 이렇게 어려운 곳이냐 그렇게 유럽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북한을 방문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휴전선을 찾아서 북한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교회의 관심들이 많은 이유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2024 월드와치 리스트 기독교 박해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끝으로 이 순위를 해마다 발표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픈도어 선교회가요. 예.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좀 주목하고 네. 또 함께 더불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당부의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이 월드와치 리스트는 30년 동안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그 현장 국가들을 연구해 온 것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실은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발표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대부분의 그 선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것인가를 한번 찾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과거에 세워질 때는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석은 순교자의 피다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고난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에 어떤 큰 동력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국가의 성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 이웃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40만이나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강건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더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월드와치 리스트가 한국 교회의 그 선교의 방향을 지금 어떤 그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시점이잖아요. 선교 전략적으로
어떤 선교를 지금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한국 교회 선교 전문가들이나 이제 이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발표한 그 현장의 자료들을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관되게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그 현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그 성도들, 그곳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할, 지상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교회와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해외 선교에 대한 그 정체성, 그리고 파송 선교사의 그 어떤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준비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해외 선교에 네. 관심이 많고 열정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아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기도하고 계실 텐데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네.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